콜스타 306호에 삼성이 7억 원의 전세금을 주고 전세 설정을 해줬고 김건희 씨는 이 돈으로 1704호에 새롭게 전셋집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는 삼성의 대대적인 후원으로 연이어 대박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합니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권력과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김건희 씨가 드디어 줄리의 오랜 꿈을 완벽하게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홍수 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와도 교제 중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당시 윤석열 검사와 2009년부터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11년 5월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2009년부터 김건희 씨를 만나서 교제하던 윤석열 검사는 2012년 3월 10일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결혼식을 올리기 불과 6개월 전 오늘 우리가 공개할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서울 청담동의 한 꽃꽂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동료 수강생들에게 대놓고 SBS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